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10년 뒤 부산이 물에 잠길 것이라는 내용의 뉴스가 보도되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해수면이 매년 상승하면서 10년 안에 부산도 물에 잠기기 시작할 거라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잇따라 공개된 것이다. 물론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러한 일이 생길 거라 예측하고 있지만 일본은 반드시 침몰할 것이라 외쳤던 수많은 예언가들의 예언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은 일본 침몰을 예언했던 많은 예언가 중에서 하나 스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해보겠다. 1995년 1월, 3,300여 명이 넘는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일본 고베 대지진 사건이 터졌을 때 생전의 주역을 풀어 미래 세계를 예언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던 한화스님의 예지가 언론에 다시 화제가 된 바 있었다. 한화스님은 생전에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 도교 등 동양사상, 특히 그 중에서도 가장 난해하다는 화엄경과 주역의 으뜸 권위자로 평가받은 당대의 학승이다. 1983년 자신의 임종시간을 불과 10시간 차이로 예견하였고 6.25 전쟁과 울진, 삼척공비 침투 사건을 사전에 예견하고 재난을 대비함으로써 자신의 예지 능력을 입증한 일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이 베트남에서 이기지 못하고 물러날 것임도 예견했다. 1980년 언론인 김중배 씨는 예지의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으로 이어지는 느낌을 뿌리치기 어렵다. 그러나 자연과학 지식까지 동원한 그의 예지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한화스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글을 쓴 바 있다. 한화스님의 예지가 다시 화제가 된 배경은 1995년 일본 대지진이 그가 생전에 예언한 일본 침몰의 전조가 아니냐는 관측 때문이었다. 일본 침몰에 관해 한화스님은 일본은 손방으로 손은 주역에서 이배로 푼다. 들 입자는 일본 영토의 침몰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지구는 지축 속의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가 빙산을 녹이고 있는데 북극의 얼음이 완전히 녹게 되면 일본은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하게 된다는 것이 한화스님의 주역으로 본 일본의 운명이다. 북극의 얼음이 녹고 있다는 것은 원자력 잠수함이 북빙하의 얼음 밑을 통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고 부연한 바 있다. 그는 주역선에와 부처님이 계신다면 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으며 여기에는 미래에 대한 그의 예언이 담겨있다. 한화스님은 역학을 근거로 하여 미래를 보는 눈은 훨씬 포괄적이며 나아가서 인류 사회의 미래를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그는 지구의 표면은 물이 4분의 3이고 육지가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지구의 대변화를 거치고 나면 바다가 4분의 1이 되고 육지가 4분의 3이 된다고 밝힌다. 그는 이 같은 전 세계적인 지각 변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현재 지구의 지축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구가 아직도 미성숙 단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지구 속의 불기운이 북극으로 들어가서 빙하가 완전히 풀려녹을 때 지구의 변화가 온다고 말한다. 이는 마치 음량을 모르는, 즉 이성을 모르는 처녀가 이제 초경을 치르면서 성숙한 처녀로 변하는 것처럼 지구도 성숙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지구가 지각 변동과 함께 지축이 바로 정립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로써 결실의 신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세계 멸망기가 아닌가 한다. 또는 성경에서 말세와 예언자의 말은 심판이니 멸망이니 하지만 역학적인 원리로 볼 때는 심판이 아니라 성숙이며 멸망이 아니라 결실인 것이다. 한화스님은 또 재미있는 설명을 한다. 지구를 여자의 몸으로 비유해 볼 때 최근의 세계적인 풍조가 여자들이 부끄러움 없이 자신의 몸을 드러내고 다니는 것은 곧 지구가 적나라하게 자신의 변신을 드러낼 조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처녀가 초조 이후에는 인간적으로 성숙하여 극단적인 자기 감정의 대립이 완화되듯이 지구가 성숙해진 후천의 세계에는 극한과 극서의 혹독한 기후가 없어진다고 한다. 지구가 성숙한 처녀로 변화해 갈 때 우리나라와 이웃나라는 어떻게 될까? 한화스님은 김일부의 정력 원리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남해안 백리 땅이 피해를 입게 되고 서부해안 쪽으로 약 2배 이상의 땅이 윤기에서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파멸의 시기에도 우리나라는 가장 적은 피해를 입게 되는데 이것은 한반도가 지구 중심 부분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의 일본 유키사와 박사는 계룡산이 지구의 축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일본 미래의 역사에 관한 한, 일본은 가장 불행한 나라이다. 영토의 3분의 2가량이 바다로 침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문화를 전파시켜준 한국에게만 지난 500년 동안 무려 49차례에 걸친 침략 행위를 일삼아왔다. 이처럼 일본의 선조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미래의 업보가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동양 사상의 근본 원리인 인과의 법칙이어 우주의 법칙인 것이다. 또 일본은 독립을 유지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토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영향권 내로 들어오게 된다. 강대국의 지하 핵폭발 소규모의 전쟁들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인류를 파멸시킬 세계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지진에 의한 자동적인 핵폭발이 있게 되는데 이때 핵보유국들이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받을 것이다. 타너스님은 이러한 현상은 성숙으로 가기 위한 인류의 비극적 운명이며 이때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소멸된다고 고통스럽게 말한다. 이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죽게 되는데 정력의 이론에 따르면 이때에 놀라지 말라는 교훈이 있다고 전한다. 타나스님은 지구가 성숙되는 결실 시대로 접어드는데 이 결실을 맡은 방위가 간방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간방은 지리적인 8개 분야로 보면 바로 우리 한국이다. 타나스님은 대한민국의 결실에 간의 도수가 이미 와 있으므로 어두운 역사는 끝맺게 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이는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모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엄청난 발언이다. 한편 타나스님은 스스로 종교인이면서도 현재의 종교는 앞으로 없어질 것이라고 무시무시한 말을 한다. 앞으로는 누구의 덕으로 사는지 모를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모든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종교의 알몸이 세상으로 드러날 것이다. 현재의 종교는 망해야 할 것이다. 신앙인끼리 질타하고 서로의 종교가 옳다고 하며 원수처럼 대할 것이며 이방인이라 해서 동물처럼 취급하는 천박한 종교의 벽이 무너진다는 뜻이다. 그 장벽이 허물어지면 초종교가 될 것이다. 타나스님은 또 인류사의 열매가 바로 이 땅에서 맺어질 것이라고 한다. 한국 문제의 해결은 곧 세계 문제의 해결과 직결되며 우리나라를 초점으로 시작과 끝이 나온다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문제와 통일 문제가 전체 인류적 차원에서 보면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오늘날 국제정치의 가장 큰 쟁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실에서 북한의 핵 문제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지도 국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으며 북한 정권의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한편 타나스님은 세계 구원의 방안이 이미 한국 땅에서 준비되고 있다고도 말한다. 마지막으로 타나스님은 주역과 정력의 원리에 의해 한반도는 남북 통일을 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세계의 전개와 더불어 한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